해발 1708m, 설악산 정상 대청봉에 바이올린 선율이 울려 퍼졌다. 오색 단풍과 청명한 가을 하늘을 무대 삼아 열린 특별한 연주회. 설악산을 지키고 싶은 간절함이 담겨있다. 처음으로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전에는 마음에서도 못했었어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 정말 꼭 지켜야 될 산이라면 설악산이잖아요. 그 산에 대해서 함부로 누군가가 건드린다고 하는 이 자체는 도무지 양심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건설을 정부가 최종 승인했습니다. 찬반 집회 속에 열린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장시간 논의 끝에 케이블카 건설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지난 8월 28일 환경부는 천연기념물이 서식하고 있는 설악산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도록 사업을 승인했다. 산양, 하늘다람쥐, 사, 단빈. 벌써 여기만 해도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네 종이나 벌써. 막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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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케이블카 사업 승인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결정된 사안,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가 경제성이 있고 그래서 허가를 내줘야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거기다 갖다 꿰맞춘 거죠. 이번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이다. 절차도 무시되고 최소한의 요식 절차만 거치면서 그냥 불도저 밀어붙이듯이 그냥 막 밀어붙이는. 한반도 자연 생태계의 보고인 설악산. 누구를 위해 그 빗장을 풀려는 것일까? 웅장하면서도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설악산. 이맘때면 능선마다 물든 단풍이 절정을 이룬다. 한 해 400여만 명이 설악산을 찾고 있다. 기분이 좋죠. 시원하고 그냥. 힐링으로 왔으니까 기분 좋죠. 경치도 보고 사람 구경하고 바위도 타고 이런 풍경 좋고 이런 설악산이 어디가 또 있겠나요? 설악산은 환경부가 지정한 국립공원이자 유네스코 생물보존지역 등 5개 보호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160여 개 국가와 국제환경기구로 구성된 세계자연보전연맹 IUCN에선 설악산을 희귀하고 보존가치가 높은 핵심 지역으로 지정했다. 세계적인 평가에서도 최고로 인정받은 천연보호지역이다. 국내에선 설악산 전체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고 특별하게 보호해왔다. 국가에서 자연 생태계와 경관과 문화를 보존하고 지속 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보존이 중요한 그런 지역이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평가에 의해서도 가장 보존하고 관리해 나가야 되는 그런 지역으로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천여 종의 식물이 뿌리를 내리고 1,500여 종 동물의 삶터인 이곳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올해가 세 번째 도전이다. 강원도와 영양군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환경부에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2년, 2013년에 잇따라 추진됐지만 모두 무산됐다. 1차는 상부정류장과 대청봉이 가까워 자연이 훼손될 수 있어서, 2차는 산양 서식지를 파괴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올해 신청한 케이블카 설치 노선은 대청봉에서 1.4km 떨어진 끝청봉 아래로 도착지를 변경했다. 저기가 저 오색이고 그 앞쪽으로 지금 약간 들어와가지고 뭐 공터 비슷하게 보이는 게 하부정 좀 가본데고 이쪽으로 해서 옆을 타고 쭉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이 위쪽에 이제 5번 지주가 쓰게 되죠. 오색리 하부정류장에서 끝청 하단을 잇는 총 3.5km의 케이블카. 양양군은 삼수 끝에 사업 승인을 받았다.
동계올림픽이 2018년 2월 9일에 열리는데요. 그 전에 이제 오픈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곳을 선택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뭐 다른 데는 뭐 할 데가 없다고 저희들은 얘기해요. 이게 최적의 노선이라고 하는데 설악산에는 최적의 노선은 없어요. 케이블카를 논다고 하면 어떤 노선인지 다 최악의 노선이 되는 거예요. 그 생태계 그만큼 파괴를 하고 멸종위기종들의 그 서식지를 다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정상부로 끌어올리는 상황이 되니까 최악의 노선이에요. 전 어떤 코스라도 지금. 지난 8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7가지 사안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설악산 우색 케이블카 설치를 승인했다. 기존 탐방로 회피 대책을 강화하고 멸종 위기종에 대한 보호 대책 수립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 결정에 환경단체는 반발하고 나섰다. 보완 조건부 승인이 자연공원 케이블카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반하는 결정이라는 것이다. 가이드라인을 위배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충족해와서 그게 충족이 될 때, 그때 통과시켜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심의해야 할 것을 이게 그 심의를 하면 통과를 시킬 수 없으니 그거를 향후에 잘해라 하고 통과시켜줬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다 하자가 있는 그런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못해 두 차례나 무산됐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 지난해 평창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케이블카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는 바람을 전했다. 이후 일사천리로 추진됐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평창 동계올림픽까지 착공을 해라. 이거가 뭐 이게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라 마라 이런 거 없이 무조건 법이 있든 말든 이제 대통령 말이 법이 된 거죠, 한마디로. 케이블카 사업을 심의해야 하는 환경부가 사업자인 양양군과 머리를 맞대고 사전 논의한 사실이 드러났다. 케이블카 설치 컨설팅부터 변경안 마련까지 지원한 것이다. 회의록을 입수해 공개한 심상정 의원은 정부가 사업자와 TF를 구성해 사업을 논의한 건 쉽게 말해 짜고 치기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이제 한마디 말씀하시고 케이블카 설악산 케이블카 해야 된다 이 말씀 이후에는 이제 정부 부처들이 전부 이제 자기 포지션 다 버리고 합동 작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부, 환경부, 또 문화관광부 5개 부처가 TFT를 구성하고 사업자하고 같이 이제 그 평가도 하고 또 안내도 하고 각 부처에서 신속 처리해 줘야 될 사항들 점검도 하고 뭐 그렇게 해왔던 거죠. 국립공원위원회는 자연공원 내 중요 사업을 심의하기 위해 환경부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다. 환경부, 기획재정부 등 10개 정부 부처와 민간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자가 제출한 개발 사업이 타당한지 최종 심의를 하는 역할. 그런데 함께 사업을 추진한 셈이다. 현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장은 환경부 정연만 차관이다. 그는 이명박 정부 시절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부실한 환경 영향 평가를 통과시킨 대표적인 4대강 찬성 인물이다. 케이블카 설치가 용이해지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도 그였다. 주변까지는 못 가지만 그 밑에 능선까지는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설악산 우색 케이블카를 허가를 내준 승인을 한 그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장이 정연만 차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케이블카 건설론자예요. 그러니까 자연보전국장 할 당시에 이 국립공원의 케이블카를 놓는 환경부 기준들을 갖다가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 전에는 짧은 케이블카만 놓을 수 있게 하던 거를 긴 케이블카도 놓을 수 있게 이제 바꾼 거죠. 환경부는 말하자면 환경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개발 주도 경제를 하더라도 이제 축구로 치면 골문을 지켜야 될 그 저 골키퍼인데 이 골키퍼가 자리 비켜주고 골을 어떻게 넣으면 되는지 안내까지 한 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최문순 강원도지사도 케이블카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 약속했다. 양양군이 아직 신청서를 내지도 않은 시점이었다. 강원도
파괴 공작이 뒤에 자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 전경련 발표를 통해서도 확인합니다. 중단하라! 양양군이 케이블카 사업을 신청하기도 전에 지원 확약서를 써준 최문순 도지사의 해명을 요구하는 차례. 도청 직원들이 이들을 막아섰다. 아, 도지사는 맨날 오라 그랬어요. 만나준다고. 도지사는 언제 나오라 그랬어요. 결국 몸싸움으로 끝이 났다. 대화의 길은 보이지 않았다. 솔직히 또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 기사님이 이게 뭐 따라하는 게 아니고 좀 등 떠밀린 것은 그런 시스템적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네. 이걸 좀 하자라는 쪽에 많이 해서 네. 네, 네, 뭐 박근혜 대통령도 뭐 이거 언급도 하고 그랬잖아요. 네, 예, 네, 그 안 보이는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해온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나라 최초로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설악산. 세계적으로 희귀한 자연자원이 보존되고 야생동물이 자연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 특히 오세 케이블카가 들어설 노선은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1급 산양의 서식지다. 이렇게 여기 보면 이제 늘 와서 이제 똥들을 싸는데 이런 똥들은 이제 오래전에 싼 똥. 요런 거는 좀 이제 싼 지 얼마, 그 뒤에 와서 싼 똥. 요런 것들은 좀 얼마 안 된 똥. 뭐 이렇게 해서 결국 여기는 오래전서부터 사냥들이 여기를 삼토로 삼고 살아가는 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케이블카 5번 지주 예정지에서 불과 2, 3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사냥의 배설물. 지주가 땅에 박히고 케이블카가 운행된다면 이곳 생태계는 어떻게 변할까? 왜 국립관리공단 지난 국정감사에서 케이블카 설치 지역이 사냥의 주 서식지인지 논쟁이 벌어졌다. 저 앞에 누락대에 대해서 제가 환경부는 조사 결과 케이블카 예정지는 사냥의 주 서식지가 아닌 이동 통로라고 했다. 제공을 했습니다. 사냥의 어떤 배설물이라든지 그 주 서식지의 근거가 4, 50개 정도 발견이 됐다. 그런 것인데 이게 이제 민관위원회 보고서를 작성할 때 이게 누락이 됐죠. 양양군도 케이블카 노선에서 사냥 배설물 등 다섯 곳에서만 흔적을 발견했다고 보고했다. 저희가 뭐 1년에 한 30차례 조사를 뭐 이렇게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사냥을 뭐 본 적은 없고 이제 배설물도 최초에 조사했을 때는 뭐 4, 5차례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제 정밀 조사를 했을 때는 이제 뭐 한 뭐 그 한 뭐 10에서 한 20차례 이런 정도 이제 발견된 정도이기 때문에 거기에 케이블카를 설치한다고 해갖고 그 사냥의 그 서식에 그 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시민 환경 단체가 조사한 결과는 상당히 달랐다. 사냥이 무인 카메라에 잡힌 것만 14번이었다. 5번 지주 예정지에선 새끼와 어미 사냥이 함께 있는 장면이 상부 정류장 근처에서도 사냥이 포착됐다. 1년 동안 조사한 양양군은 5곳인 반면 5개월 조사한 시민환경단체는 무려 53곳에서 사냥의 흔적을 발견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최근 5년간 멸종위기종인 사냥을 복원하는 데 들인 예산은 19억 원이다. 자연공원 삭도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등 법적 보호동물의 주요 산란처, 멸종위기종의 주요 서식처는 최대한 회피하라.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케이블카를 설치하도록 결정을 한 게 사실 사냥에 관해서는 사실 그냥 무시하고 멸종해도 상관없다 그렇게 이제 판단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가이드라인의 또 다른 핵심 규정은 케이블카를 설치할 때 주요 봉우리와 기존 탐방로는 회피하라는 것이다.
2012년 1차 사업이 부결된 것도 상부 정류장과 대청봉 사이의 거리 때문이었다. 이격거리가 불과 230m였다. 올해 승인을 받은 노선은 주요 봉우리인 끝청봉 아래가 케이블카 상부 정류장이다. 이곳은 설악산 끝청입니다. 이곳에서 430m 떨어진 곳에 바로 오색 케이블카 상류 정류장이 설치된다고 하는데요. 제가 직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청에서 상부 정류장까지의 직선 거리는 430m. 일반인의 보통 걸음으로 7분 남짓 만에 도착했다.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관광객들은 이곳 상부 정류장에서 내린다. 불과 7분이면 닿을 수 있는 산 정상까지 가려는 사람이 없을까? 상부장까지 올려간 사람들이 대청봉으로 가려고 할 때 저희가 이제 그 물리적으로 갈 수 없도록 이제 막을 거고요. 그다음에 규정을 만들어서 지금도 보면은 기존 탐방로를 벗어나면 뭐 이제 과태료를 문다든가 뭐 이런 형태의 이제 그 규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막을 것이고요. 상부정류장에서 끝청, 대청봉으로 이어진 등산로를 폐쇄해 가이드라인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상부정류장의 산책로가 조성되면 끝청까지 불과 200여 미터, 그 길을 막을 수 있을까? 2012년 운행을 시작한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 이것도 등산로를 폐쇄했었다. 6개월간 정리해가지고 정리하고 그때 했었어요. 올해 4월 천황산으로 이어지는 900m 구간의 등산로가 개방됐다. 더 많은 관광객 유치로 지역 상권을 살린다는 명목이었다. 케이블카를 타고 산에 오른 관광객들이 등산로로 몰리면서 산은 사람들 발길에 쓰레기에 시름하고 있다. 담배를 피는데도 제지하는 이가 없다. 등산로를 개방할 때 환경 지킴이를 배치하겠다던 대책도 무용지물. 기본적인 관리도 안 되고 있다. 저기는 담배 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네, 금연도 이것만 해도 지금 담배 피는 사람만 해도 4~5명이 넘어요. 근데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뭐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그 관련된 담당자가 지금 퇴근하셔가지고. 케이블카가 운행되면 등산로를 막겠다는 계획은 실효성이 있을까? 상부정점 일대가 끊임없이 사람들을 실어올리기 때문에 거의 급격히가 회선이 되고 상부정점에서 정상으로 가려는 민원이 빗발치다 보면 결국 정상까지 길이 뚫리고 설악산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걷잡을 수 없이 회선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설악산 국립공원 내 운행 중인 권금성 케이블카는 1971년 운행을 시작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위 한병기 씨가 설립했고 지금은 한 씨의 둘째 아들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조카가 맡고 있다. 설악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기 한 해 전 사업 허가를 받았다. 이곳은 강물이마다 바위가 줄지어 있고 그 빛깔이 눈처럼 하얗다하여 설악산이라 불립니다. 해발 700m 권금성까지 운행하는 케이블카 탑승객은 한 해 70여만 명. 등산로를 막아놓았지만 자연이 훼손되는 걸 막을 길은 없다. 크고 작은 수풀이 무성했던 권금성. 케이블카가 운행되면서 일대는 작은 풀 한 포기도 없는 민둥산으로 변했다. 이미 검금성 케이블카로 인해서 그 정상부의 그 환경 훼손이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아마 올해부터는 거기 복원 사업이 들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시범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하는 거고요. 오히려 그 입산 예약제라든지 입산 금지를 시켜야 할 곳에 고속도로를 뚫는 거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양양군이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며 내세우는 기대 효과 중 하나는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주민들 대다수가 찬성하고 원한다는 여론조사도 동원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는 달랐다. 아유, 버스 대절에서 가고 그랬죠. 막 관제로 그 관주도 단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단체에서 막 그 여기 사람들 모아가지고 가고, 그 안 가겠다고 그러면 이장들도 모아서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안 가겠다고 그러면 막 그 야지면 어떤 이장님은 가기 싫은데 그 분위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주민들이 대놓고 얘기를 안 하는 것은 양양군에서 워낙 그 군 쪽으로 이렇게 분위기를 몰아가다 보니까 반대한다라고 이렇게 뭐 얘기를 하거나 좀 헛똥을 하는 건 그 이제 역적침 당하는 거예요. 분위기에 그냥 눌려가는 거예요, 분위기에.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케이블카 하부 종점 주변의 주민들을 제외하곤 케이블카가 생긴다고 살림살이가 나아질까? 회의적인 분위기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오색 케이블카가 운행되면 관광객들 발길이 이어져 지역경제에 활력을 넣어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제적 파급 효과로 한 해 1280여억 원의 수치까지 제시했다. 과연 오색 케이블카가 기대만큼 경제성이 있을까? 양양군은 경제성 검증 결과 비용 편익 비율이 1.214로 높게 평가됐다고 발표했다. 1이 넘으면 사업의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수익 구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2년, 13년에 두 번에 이미 경제성 분석을 해서 KI가 경제성이 없다라고 결론을 냈던 그런 사안입니다. 근데 똑같은 기간이 오히려 이 케이블카의 경제성은 떨어질 요인들이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경제성이 있다라고 이제 뒤집은 거죠, 그 결과를. 탑승객을 추정한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오색 지역 방문객과 양양군 방문객 중에 케이블카를 타는 탑승객을 계산해 추정했다. 2012년과 2015년 같은 방문객 수와 같은 탑승률로 탑승객을 예상했는데 2015년 탑승객 추정치가 달랐다. 2012년보다 20여만 명씩 많았다. 케이블카 중에서 제일 많이 타고 있는 통영의 비율을 반영을 시킨 겁니다. 여기서 모순이 발생했다. 오색마을 방문객 숫자보다 오색 케이블카를 타는 탑승객이 더 많게 추정된 것. 어떻게 된 일일까? 케이블카 타는 사람들이 오색마을 방문하는 숫자보다 훨씬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색은 안 오고 오색 케이블카를 타는 숫자가 뭐 10만, 20만씩 이제 생기는 거죠. 수십만이. 오색도 오지 않았는데. 오색도 안 하는데 오색마을을 타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져서 케이블카를 타냐 이거죠. 탐방객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과대평가한 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탑승객을 부풀려 경제성 높은 사업으로 평가했다는 의혹에 대해 강원도청은 어떤 입장일까? 제시한 자료에는 통영 케이블카 탑승률이 지워져 있었다. 거기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 이거는 수정을 했어요. 나중에 다 제출할 때 수정 다 된 거예요. 수정이 다 된 거라고 보완 수정 다 한 거예요. 보완해서 제출한 걸로 좀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야 보여주는 것도. 그건 제가 가지고 있잖아요. 강원도청은 통영 케이블카 탑승률을 빼고 다시 계산하는 과정에서 탑승객을 고치지 못한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운영비를 매출의 48%로 일괄 산정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우리가 이제 그 전체 100억의 매출액이 나온다 그러면 이 중에 48%를 비용으로 잡겠다라고 이제 전제를 하고 그 이제 분석을 했죠. 그러니까 그 48% 안에 저 인건비가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죠. 인건비 그랬을 때 인건비는 대략 한 34 전체 예, 한 34% 정도가 인건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총 편익가, 편익의 48%가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러면 수익이 줄어들면 비용도 줄어드는 거네요? 아, 예, 그렇습니다. 48분의 100이면 항상 1 이상이 거의 대부분 높을 수밖에 없는 상태 아닌가요, 계산 방법이? 비용이라는 것을, 즉 유지관리비라는 것을
제대로 설정하는 것이 경제성 분석에서는 굉장히 핵심적인 이것이 크게 되면은 설사 처음에 공사비는 적게 들어가더라도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 자체에 타당성이 없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유지관리비라는 것은 연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지관리비를 제대로 추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일률적으로 매출액 대비 유지관리비를 잡고 또 유지관리비의 일정 비율을 인건비로 잡는 이런 식의 계산 방법은 저는 경제성 분석에서 잘 못 봤고요. 제 판단으로는 적절한 분석 방법이 아니고 접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조기 추진 발언으로 급물살을 탄 케이블카 사업은 국립공원 개발의 첫 삽일지도 모른다. 설악산에 산지 관광 특구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그려지고 있다. 지난 7월 전국 경제인 연합회가 제안한 산악 관광 산업. 설악산 정상부에 4성급 숙박시설과 레스토랑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오세 케이블카와 연계해 테마파크를 개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관광특구를 만들면 관광객이 크게 늘어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를 살리는 기폭제 역할을 할 거란 기대감. 하지만 설악동에서 숙박업을 하고 있는 최기현 씨는 케이블카가 오히려 주변 상권에 독이 됐다고 한다. 이게 지금 설악동의 현실입니다. 앞에는 사람이 바글바글하죠. 한때 대한민국 관광 1번지라 불리던 이곳은 폐허가 됐다. 75개 숙박업소 중 절반 이상이 150개 상가 중 100여 곳이 휴업하거나 문을 닫았다. 이제 강제 이주시킬 때 그 설악동을 제2의 알프스를 만들겠다라는 그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를 했었어요. 저희는 그걸 믿었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한 10% 20% 정도만 계획이 실현하고 그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실현이 안 된 거죠. 상권이 살아남은 건 케이블카가 위치한 A지역뿐이다. 2, 3km 떨어진 BC지역은 찬바람 분 지 오래다. 단풍철 많은 인파가 몰려와도 냉랭하기만 하다. 설악동 BC지역은 관광버스가 지나치는 곳이다. 권금성 케이블카 주변엔 대형 카페와 음식점들이 들어섰다. 지역 소상인들은 내쫓기고 막강한 자본력의 그들만 살아남았다. 계획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는 제가 볼 땐 불을 보듯 뻔할 것 같고요. 이게 그 거기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케이블카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중간적 그 중간에 있는 상권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정부는 힘 있는 사람한테만 혜택을 주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과연 오세 케이블카가 들어서면 그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지역 상인과 주민들 몫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케이블카와 정류장의 상점 운영권은 누구 손에 쥐어질까? 운영을 좀 이게 그 이제 단지 그 경직된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좀 그 마인드, 환경 마인드라든가 경영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 이제 운영을 한다 그러면 운영자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 운영자가 다른 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직접 경영이 아니라는 거죠. 케이블카를 수입하는 업자들. 그 케이블카가 이제 대개 외국산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파는 외국 회사들. 그다음에 토목 공사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일종의 한탕하고 빠져나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은 오히려 숨을 죽이고 이 순진한 도민들이나 군민들을 이용해서 케이블카를 짓게 하고 그러면 자기들은 그 공사들을 다 하고 그것만 해도 굉장히 상당한 큰 규모의 돈이니까 그거를 하고는 이제 빠져나가겠죠. 누군가 목소리 높여 제시하는 케이블카 사업의 청사진은 지역 주민들에겐 한낱 신기루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설악산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한자리에 모였다.
저희 가족이 원주에서 여기까지 올라온 이유도 그렇습니다. 저희는 사회운동가도 자연환경운동가도 아닙니다. 그런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우리의 자연주상을 사랑하는 한 가족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에 대해서 작은 울림이 되고 싶었습니다. 대청봉 정상에서 울려 퍼지던 바이올린 선율에 간절함이 더해졌다. 설악산의 생명을 뒤흔드는 케이블카 개발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이익은 소수에게만 돌아가고 훼손된 산림은 오롯이 국민과 후세대의 몫이 될지 모른다. 설악산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